쿠리 하람의 특별 경정 남아있는 결승전 출전 티켓은 누가 가져갈 것인가. 자, 쿠리 하람의 특별 경정 15경주 15경주 스타트했습니다. 4코스와 5코스가 스타트를 빨리 끊었고요. 15경주 스타트의 정상입니다. 4번 박정아 선수, 4번 박정아 선수와 5번 이진우 선수가 휘감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4번 박정아 선수, 4번 박정아 선수의 작전이 했습니다. 4번 박정아 선수의 뒤쪽으로 5번 이진우 선수, 그리고 4번 이태희 선수와 1번 송근성 선수 2탄 마크 먼저 빠져나왔습니다. 4번 박정아 선수, 4번 박정아 선수가 계속해서 단독 선두를 달리고 있고요. 이어서 5번 이진우 선수, 5번 이진우 선수가 대열 두 번째, 대열 세 번째는 3번 이태희 선수입니다. 4번 박정아 선수, 초돌적인 휘감기 승부수를 던졌던 4번 박정아 선수, 4번 박정아 선수가 계속해서 선두 처리 유지하고 있고요. 이어서 5번 이진우 선수, 5번 이진우 선수가 현재 대열 두 번째, 계속해서 대열 세 번째는 3번 이태희 선수인데요. 6번 유석천 선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6번 유석천 선수, 6번 유석천 선수가 역습을 노리고 있습니다. 6번 유석천 선수가 3번 이태희 선수를 제압하고 있습니다. 6번 유석천 선수, 그리고 3번 이태희 선수의 팽팽한 접전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6번 유석천 선수, 6번 유석천 선수 안쪽에서 다시 한번 역전을 노리고 있는 3번 이태희 선수입니다. 자, 6번 유석천 선수가 현재 대열 세 번째에 달리고 있고요. 4번 박정아 선수, 4번 박정아 선수 이제 결승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4번 박정아, 4번 박정아 선수 뒤쪽으로 5번 이진우 이어서 6번 유석천 선수 고린티죠. 3번 그리고 1번 이어서 2번 결승선 통과한 15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께서는 경주권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